예, 제 사장 variable binding 입니다. variable binding이라는 것은 variable과 value를 서로 쌍을 묶어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이제 variable binding, 다른 말로 values can be bound to variables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integer에 이렇게 1, u32 데이터 타입의 값 1과 uninteger를 bound 시켜놓은 것이고, 다음에 true라는 값과 어블린, 그리고 이건 텅빈 투펄, 이걸 유닛 투펄이라고 얘기해요. 유닛 투펄과 유닛이라고 하는 variable를 서로 bounding 시켜놓은 쌍을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uninteger를 copied integer에 담게 되면 상당히 재밌는 게 다른 언어에 없는 러스트만의 특징이 발생해요. 어떤 거냐니까? 인티저의 이 값이 copied integer에 복사됩니다. 따라서 unintegral이라고 하는 값은 또 이러한 value, unintegral이라고 하는 variable도 이러한 value를 가지고 있고, copied integer이라고 하는 이 variable도 똑같은 이런 값을 또 자기만의 메모리 공간에 스택이 되죠. 사실은 스택에 복사를 해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런 데이터가 두 개가 만들어지게 돼요. 복사를 하게 되면 이것을 카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피라고 그러고 또 카피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U32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죠. 데이터 타입은 임플멘티드 카피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거예요. 카피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카피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하지 않으면은 다르게 또 돼요.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또 예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출력해 보시면 그대로 출력이 나오죠. 그리고 variable 앞에 이렇게 로드시를 달아 놓는 경우 있어요. 그 경우에는 원래 러스트 컴파일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컴플레인이 있습니다. 어떤 컴플레인이 있느냐니까 왜 이래? 잠깐만요. 카피런 하게 되면 보다시피 요것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len noisy unused variable 해서, 요것은 지금 현재 변수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 변수를 쓰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스트 컴파일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 쓰지도 않을 걸 만들고 있느냐는 거죠. 그 용어입니다. 해서 consider prefixing with the underscore를 달아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고 친절하게 얘기를 하죠. 그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게 되면 또다시 컴파일 해볼까요? 해보면은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컴파일이 끝나고 있죠. 이렇게 지금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게 개발 과정에서만 쓰는 거지 실제 릴리즈 버전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